한번 말을 해볼까요? 녹음이 잘 되는지. 학장님께서 대학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택의 중점 업무 중에서 요런 내용들을 얘기한 거죠. 한번 읽어보실래요? 2020년 중점 추진 업무, 최고의 교육 환경 제공, 예산 공간 활용 최적화, 예산 관련 지침 검토, 가용 예산 검토, 그래요? 그래요. 그 지금 이 첫째 화면은 보이는 거, 첫째 화면이 보이는 거죠? 학생 성공과 미래 가치 창출이. 그렇죠? 지금 이 화면이 안 아직은 안 보여요? 이 화면이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내가 공유를 했었어야 되는구나. 콘텐츠 공유해서 이걸 하면은 지금 이 화면은 보이죠? 2020년 중점 추진 그렇죠. 업무입니다. 이 화면. 요거 아래를 한번 읽어보세요. 시설 교육 과정 첨단 강의실 혁신적 교육. 이상하네. 지금 나랑 같은 걸 보고 있지 않나요? 이 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 지금 보입니다. 보이시죠? 요 아래 요 줄을 읽어보세요. 최고의 교육 환경, 요구 환경, 교육 프로그램, 베스트 팀워크, 학생 성공, 미래 가치 창출입니다. 됐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같이 토론을 할수 있는 거죠? 자, 잘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아마 채팅도 할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 채팅을 한번 해봅시다. 채팅에서 김선주와 또는 모두와 채팅을 하죠. 채팅을 하면 키보드로 채팅을 여기다 칠수 있나? 여기에 This is a test. 이렇게 채팅을 그러니까 우리가 발표하면서 또 들으면서도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보이세요? 그럼 보입니다. 그쪽에서 답을 줘, 타이프를 쳐보세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냥 답을 줘보세요. 보입니까? 보입니까? 질문 있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그냥 간단하게 yes라든지 뭐 네라든지 보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발표를 들으면서도 이렇게 질문을 할수 있고 또 답을 할수 있으니까 우리가 발표하는 사람이 있어도 계속 여기로 질문할 수 있고 또그 질문에 대해서 들은 다른 사람들이 계속 보충을 해줄 수 있죠. 그렇죠? 다섯 명이 듣는다 그러면 교수님이 수업을 하고 그리고 학생이 질문하면 교수님이 직접 질문을 답을 안 해주더라도 그 학생이 못 알아들은 거를 다른 학생이 이렇게 들려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발표를 마치고 여기서 이제 발표를 마치고 이 공유 중지하면 이 화면이 공유가 끝나서 얼굴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우리가 미팅에서 녹화 이제 스톱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활용할지 이해가 되죠? 됐습니다. 행정실에 다른 분들한테도 이렇게 가르쳐 드릴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저기 로그인부터 여기 세팅돼서 이렇게 질문하고 할수 있다는 것을 내가 이걸 동영상을 그대로 녹음을 해줄 테니까 이걸 옮겨줄 테니까 이걸 보여주시면서 한번 설명하면 그럼 누구한테라도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 수고했어요. 다시 더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그래,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지금 현재 녹화 스킵해 주세요. 오케이. 녹화가 됐는데 자,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스텝을 다뤄봅시다. 자, 이시연 박사님. 자, 저희가 지금 스탠퍼드에서 그 발표 준비하는 상황부터 이제 시작합시다. 자, 우리가 이제 그쪽에서 우리 저기 컨퍼런스를 오픈했고, 그다음에 나를 초대해서 내가 번호, 미팅방 번호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발표 준비를 하고, 그 다음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자를 띄워보시죠. 발표. 그걸 저큰 화면으로 할수 없을까요? 전체 화면이라든지 뭐 이렇게? 지금 제가 보고 제가 그러면 전체 화면. 전체 화면으로 하면은 전체 화면, 프레젠테이션을. 좋아요. 그래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자, 이시영 박사님의 이제 발표 자료가 화면에 풀로 떴어요. 오케이. 얼터프린트 스크린. 오케이 해서. 현재 그래서 간단히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3분 동안 우리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할지 시작과 끝만 정리해 보죠. 그래서 이번에 저기 논 컴팩션 카디오 미소패시에 관해서 이시연 박사님이 이제 소개를 해 준다면 페이지를 한두 개 넘겨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연구 주제인데 심장 관상 동맥이 어떻게 네. 발달하는지를 마우스 피어를 가지고 한 연구 주제를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이런 의의가 있고요. 넘어가면 관상 동맥은 심장 관상 동맥은 매우 중요합니다. 네. 이 실험실에서는 그 혈관이 어떻게 발달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제가 봤는데 그래요? 그렇게 해서 쭉 넘겨서 제일 마지막 페이지로 한번 가볼까요? 예, 네, 마지막. 네. 네. 천천히 그냥 진행하죠. 예, 네, 오케이. 네, 아, 슬라이드 할 수 있어서 조금. 아, 맞아요. 그렇게 하면 빨리. 네, 너무 옛날 거여가지고. 그래서, 만약. 아주 좋아요. 화면 상태 아주 좋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네, 우리가, 저기, 주은의 사진은 어디서 찍은 거예요? 이거는 근처 저희가 랩트 리틀에 가서 찍은 건데, 이렇게 나무 이렇게 추리를. 그 교수가 이게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사람들이 다 여기 나무 혈관에서 자라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처럼 만들었네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말을 마무리 하잖아요. 자 네.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할 때 우리가 채팅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채팅이 있을 거야. 그럼 채팅을 네. 내가 한번 해볼까요? 어제 채팅을 할 수 있을 텐데. 채팅에 메모를 내가 하는 칸을 만들면 여기에 this is a test, the test question, curious from from postdoc, from a postdoc. 얘들도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 여기 질문이 뜰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괜찮아요. 발표하는 중에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 I can give you. 뭐 영어든 한글이든 answer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영어건 한글이건 이렇게 질문을 네. 그렇게 하면 서로가 발표 들으면서도 이렇게 질문할 수 있고 그러면 끝나고 나서 이 중에 몇 개에 대해서 이제 말로 설명해 주면은 이제 토크를 마무리할 수 있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가 동영상을 이걸 이제 녹화했으니까 이걸 한번 저장해 보죠. 이제 채팅 녹음을 마무리하고 예 여기서 제가 네 해보겠습니다. 안녕.